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서양화가 최보윤입니다. 혹시 독일의 날씨에 대해 아시나요? 독일은 여름을 제외하면 봄, 가을, 겨울, 해를 보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해만 나면 공원에 나가서 미통을 먹고 누워있는 이유를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특히 이 바다도 덴마크 쪽에 요만큼 붙어 있어서 그 추운 겨울바다밖에 경험할 수 없어요. 저는 항상 이런 핑크빛 포근한 바다를 항상 꿈꾸면서 지냈거든요. 휴양지에 대한 갈망을 대신 채워주는 핑크빛 해변과 푸른 바다 그림 오늘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캔버스를 사용해 볼 건데요. 아크릴은 종이에도 캔버스에도 둘다 그릴 수 있어요. 캔버스는 이렇게 보통 두께 패는 거 시중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캔버스에 그리는 걸 원치 않는다 하면 종이에 그리셔도 됩니다. 종이는 대신 조금 흡수력이 좀더 좋아요. 대신 캔버스는 이게 천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르는 게 조금 느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너무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 필요한 색은 울트라 마린 색입니다. 위에부터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그릴 거기 때문에 처음 1강에서 제가 살짝 설명드렸던 납작붓을 사용할 거예요. 물 약간 묻혀서 붓 탱탱한 정도 느낌만 내게 해주시고, 울트라 마린 색 충분히 묻혀준 다음에 위에부터 칠해줍니다. 이렇게 칠해주면, 그 다음, 코발트 블루색이거든요. 조금 더 밝은 파란색이에요. 미리 하늘색 만들 수 있는 흰색도 먼저 짜놓을게요. 붓 빨지 마시고, 그대로 파란색 겹쳐 칠해주세요. 가로 방향 이렇게 지키면서 칠해주세요. 흰색 조금 묻혀서 파란색이랑 섞어 살짝 하늘빛 나면 그대로 또 칠해줍니다. 물이 살짝 모자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칠해지면 경계가 보이잖아요? 경계 부분을 블렌딩을 해줍니다. 블렌딩이 많이 문질러주는 거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생성이 돼요. 점점 더 밝게 칠해주면 됩니다. 붓은 빨지 않으시고요. 그대로 흰색을 점점 더 이제 많이 칠해주면 돼요. 칠하고 경계 칠하고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됐어요. 보시면 캔버스가 약간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러지? 투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마르면 다시 한번 덧칠을 해서 좀 두툼하게 만들어주면 더 좋아요. 우선은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마르는 데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넘어가고 이따가 완전히 마르면 더 칠해줄게요. 그 다음, 에메랄드빛 바다를 그릴 건데요. 에메랄드빛 바다를 위해서 아쿠아 그린색을 짰어요. 뭐 민트색 아무거나 짜으시면 됩니다. 민트색을 붓끝에 바르고, 아, 붓은 깨끗이 닦아주었습니다. 붓에 바르고, 아까처럼 칠하고 수평선이 좀더 깔끔하게 떨어지기 바라신다면 이렇게 가로 방향보다 세로 방향으로 해서 끝에를 깔끔히 잡아주시면 됩니다.
잡으셨으면 다음 흰색으로 밝게 점점 그라데이션 하실 때는 붓 빨지 마시고 바로 흰색 섞어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이제 핑크색 해변을 그릴 거여서 붓을 깨끗이 빨아주시고 흰색 아닌 흰색 아주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칠해줬어요. 저는 보니까 조금 빈대가 보여서 다시 한번 칠해줄 건데 시청자 여러분은 나는 한 번만 칠해도 괜찮았는데 하시면 다시 한번 안 칠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칠해주셨으면 이제 파도 거품이랑 하늘을 그릴 건데 먼저 파도 거품을 그릴 거예요. 아크릴의 장점이 흰색을 사용해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흰색으로 아래 그려진 색깔을 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 그려진 이 색깔 바탕에 흰색으로 구름 혹은 파도를 그려줄 수 있어요. 우선 흰색 물감에 흰색 물감을 많이 붓에 묻혀줍니다. 붓끝에 진짜 듬뿍듬뿍 묻혀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흐 그림 보면 위에 이렇게 질감이 표현되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저희도 그런 느낌으로 파도를 그릴 거거든요. 듬뿍 묻힌 다음에 이렇게 파도가 치는 방향을 따라서 그릴 건데 파도가 이렇게 치지만 이렇게 밀려오죠. 밀려오는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우선 방향을 잡아서 파도 그려줍니다. 밀려오는 방향을 맞춰서 그리고 앞쪽이 더 하얘니까 두껍게 한 번 더 칠해주세요. 이걸 많이 붓을 많이 눌러서 칠하시면 안 되고 마치 생크림을 위해 얻듯이 살짝씩 얹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 일정하게 다 그리지 마시고 좀 부분적으로는 진하고 부분적으로는 조금 덜 나타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붓이 이렇게 그어진 방향에 따라서 지금 그리고자 하는 파도의 모양이 더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꼭 지켜주는 것도 유의하세요. 여기까지 하면 약간 파도 쪽에는 살짝 조그만 파도를 그릴게요. 뒤쪽을 조금 더 묘사를 해볼까 합니다. 조금 어두운 색으로 파도 느낌을 낼 거라서 과 그린색과 코발트 블루색 살짝 섞어서 좀 진하네요. 이렇게 살짝만 이 정도 파도가 다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남은 건 구름입니다. 구름을 그리려고 이번에 둥근 붓을 준비했어요. 둥근 붓도
붓끝에 물을 한번 묻혀주시고 끝에 흰색을 듬뿍 묻혀줍니다. 구름의 위에 이렇게 몽글몽글한 부분 있잖아요. 그 윗부분으로 데워지게 붓을 돌리면서 그려주세요. 한번 그리는 걸로는 힘들어서 표현이 잘안 돼서 여러 번 표시를 해줘야 돼요. 구름은 큰거두개 정도 그리신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작은 구름 여기저기 그리면서 채워주시면 돼요. 파도 그릴 때 고흐처럼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두껍게 질감을 표현하는 걸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기법을 사용해서 구름도 그려볼게요. 네, 시간을 두고 좀 흰색을 바짝 말리셨으면, 그 다음에 다시 흰색을 위에다가 덮어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투명해진 게 보이시나요? 근데 부분 부분? 흰색이 생각보다 투명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위쪽에 터치를 거칠게 해서 이렇게 한 번씩만 더 덮어주고, 저희 그림 계속 그리시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평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항상 지켜주세요. 이렇게 완성입니다. 간단하지만 예쁜 그림이 이렇게 완성되었는데요. 이 그림은 흰색만으로 명암을 주기 때문에 되게 그라데이션 주기가 편해요. 그래서 연습해 보시면 다음에 다른 그림 그리실 때도 명암 주기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짜잔. 고급스러워 보이는 색으로 아름답게 그리는 수국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알려드린 그림 중에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림인데요. 다음 시간도 같이 그림 그리러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